여러분 안녕하세요. 샌드아트 TV 진행을 맡고 있는 샌드아티스트 최승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샌드아트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짧은 영상을 제가 만드는 걸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뭐 상업적인 용도를 제외한다면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출처는 저희 샌드아트TV에서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출처를 좀 분명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제일 처음에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 저도 좀 천천히 그리셔도 됩니다. 좀 천천히 그리셔도 돼요. 네, 좀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게 좋겠죠. 네, 좀 모양이 어느 정도 나타나도록.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공연과 영상 뭐 이렇게 교육 뭐 이런 것들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 행사가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저의 울분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서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모래 떨어뜨리면서 지나가면 명암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우울한 표정이죠. 근데 마스크를 안 썼어요. 마스크를 씌울 겁니다. 마스크. 이 사람은 우울해하는 표정에서 이제 또 마스크를 쓰게 됐죠. 지금 저의 심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 우울하지 않나요?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고,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또 눈물도 그리고 싶은데, 그릴까요, 눈물? 저희가 그 코로나 안전수칙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 근데 별다른 게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 씻기. 올바른 손 씻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세면대를 그릴 겁니다. 세면대 손 씻기를.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찾아본 이미지를 다시 그려놓은 걸 다시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물 나오는 곳이 없네요. 물 나오는 곳을 그려야죠. 샌드아트는 지우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우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상태에서 이제 손을 씻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이 세면대를 먼저 그리고 손을 그렸는데, 만약에 손이 먼저 나오고 세면대가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또 여기선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내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 보는 사람이나 그리는 사람 눈에서 멀리 있는 거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우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대상을 그리신다면 그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왼손은 지금 제가 왼손을 거의 완벽이란 말이 아니고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왼손을 다 그릴 거예요. 손가락 다섯 개를.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누가 그려지고 오른손이 그려지면 거의 대부분이 지워질 거예요. 근데 그때 보이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남게 될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이 다섯 개 손가락을 다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비누를 그리셔야 되죠. 비누는 자 이런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왼손 위에 비누를 살짝 올려놓은 그런 모양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손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식으로 오른손도 만들어 주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손을 씻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사태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여기에서 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다음 장면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그려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이겨내보자.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먼저 그려놓은 사람의 바깥쪽 윤곽을 이렇게 굵은 손가락으로 땄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깥쪽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가운데 좀 더 크게 남성분 나왔으니까 이번엔 여성분으로 좀 그려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윤곽을 따주시면 되고 그리고 얼굴 모양을 그릴 모래를 가져온 다음에 다시 밀면서 깨끗하게 얼굴 선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그럴듯한 사람 얼굴을 만들 수 있죠. 평소에 주위에 있는 것들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옷차림 같은 것들도 네, 항상 똑같은 옷만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옷도 그리고 저런 옷도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자,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자막을 넣습니다. 자막. 삐님 자막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우리 모두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로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이런 식으로 자막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웃는 표정으로 바뀌고 지금 여기 웃는 표정인데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다 지워줄 겁니다. 편집을 통해서 네, 여기는 그리는 작업이 들어가지 않겠죠. 여기는 바로 바뀌면서 디졸브 되면서
마스크 착용한 얼굴에서 웃는 얼굴. 자, 이렇게 해서 네, 짧은 영상을 만드는 걸 제가 해봤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제가 원래 처음부터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자,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조금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아주 괴로운 상황인데 네, 저도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편집을 해서 저희가 따로 올릴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상업적인 용도만 아니라면 저희가 충분히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